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지락 칼국수 맛집 싱크로율 99.99% 내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맛의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시선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보세요. 칼국수 1인분 준비할 건데요. 감자는 20g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아주 조금 썰어주겠습니다. 양파도 30g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애호박 20g 얇게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당근은 색깔 내기 용인데 없으면 패스하시고요. 얇게 채 썰어주겠습니다. 저는 매콤하게 청양초 2개 넣어줬는데요.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오징어 50g을 넣어줬는데요. 부위와 상관없이 넣어주세요. 오징어는 꼭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육수를 끓여주겠습니다. 물 800ml 준비하세요. 종이컵 약 4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멸치가루 1티스푼 넣어주세요. 마늘 1/2 티스푼도 넣어주세요. 감자는 제일 먼저 넣어주는 야채입니다. 국수는 물에 한번 흔들어서 전분기를 털어내주시고요. 끓는 물에 넣어줍니다. 오징어와 야채도 넣어주겠습니다. 바지락은 제가 캐 갖고 왔는데요. 바지락도 넣어서 국물이 우러나게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끓이는 시간은 면을 넣었을 때부터 총 6분간 끓여주겠습니다. 불 조절은 강불을 유지해주세요. 바지락 아무리 많이 넣어도 진한 바지락 향 내기 어려우셨죠? 제가 멸치국수 육수 끓이는 비법 알려드린 것처럼 바지락 칼국수의 진한 국물 맛을 내는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점에서는 조개다시다를 넣어서 바지락의 진한 향을 만들고 해물과 야채를 넣어줘서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나도록 합니다. 끓어 넘치지 않게 강불과 중불 사이에 두고 익혀줍니다. 칼국수는 라면과 다르게 물을 넉넉하게 800ml 정도 넣어주셔야 서로 달라붙지 않고 국수가 늘어붙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재료 없이 조개 다시다만 넣는다고 맛있는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재료들을 모두 넣으셔야 재료 하나하나가 맛을 내주고 조개 다시다는 감칠맛을 더해주고 조개에 맛있는 향을 더해줘서 줄 서서 먹는 바지락 칼국수 집에서 먹었던 똑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분이 되면 고추와 대파를 넣어 향긋한 향을 더해줍니다. 잘 저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후추를 뿌려서 드시면 더욱더 국물이 향긋하게 맛있는 향이 나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